혹시나 승리 투수가 된다면 2187일 만에 선발승이 됩니다. 아니 야구를 안 했어요? 20대 0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감사합니다. 말이나 빵구가. 감독님이 선수로 출전합니까? 방송으로 확인하시죠. 나이스 일고 나이스 일고 나이스 일고. 아니. 네, 제 선물입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알바? 아니요. 정식? 정식으로. 아, 알바 아닙니다, 이제. 아니. 정식 계약하고 왔습니다. 어, 진짜. 어! 진짜 발끈하시네. 아니, 그러면 이제 선발 바꿔야죠. 선발 바꿔야죠. 아, 저 중간 투수입니다. 중간 투수. 아니, 그러면은 잠깐만, 잠깐만. 야, 아니 그러면 로테이션을 바꿔야 되겠네. 어차피 중간이니까. 근데 여기 좀 중간이 길더라고요. 그렇지. 왜냐면 믿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수창이 형 풀 때 옆에서 따로 몰래 쳐줘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게 풀어요. 네, 몰래. 정신으로 모두 일단. 야. 와. 아, 제작진의 큰 배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이 천군만마 정도가 아닙니다. 아하, 다른 거 필요 없이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큰 선물. 정말 큰 선물이에요. 정말 큰 선물입니다. 감독님, 근데 올스타전 때 이대호 선수한테 기속말을 하시던데 제가 그거 듣고 운동을 좀 올리다가 온 거예요. 허리가 왔어. 그거 기사 보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대호 선수의 은퇴 투어가 시작됩니다. 네, 꽃다발 전달은 이승엽 총재 특보가 해주겠습니다. 네, 레전드끼리는 통하는 게 좀 있나 봐요. 제가 봤을 때 은퇴하면 체감력으로 오라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대호 선수가 웃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 이대호 선수의 생각이고 뭐 제작진의 생각이시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들어온다면 정은영 선수가 그 4번 타자의 부담감을 내려놓으라고. 그런 큰 그림이 있는 거지. 그건 아니 아직 멀었어. 보여줄 것도 많고 네. 이대호 선수 은퇴하려면 지금 4개월 남았단 말이야. 전혀 신경 쓰지 마. 그럼 아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원이. 지원이. 아이고. 아니, 오시자마자 한숨부터 쉬시는 거예요? 정말. 무슨 팀이야? 힘들다, 힘들어. 일단 선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 투수는 오늘 오주원 선수입니다. 아, 지원이. 나는 잘 몰랐는데 오늘 선발 등판이 1922일 만에 선발. 거의 만 5년 만에 각오 한 번만 좀 전해주라고. 5이닝 무실점 가겠습니다. 5이닝 무실점. 5이닝 무실점 가겠습니다. 5이닝 무실점. 믿고 있을게. 왜냐하면 오늘 희관이가 주사를 맞았어요. 그리고 승준이가 약간 좀 목이 좀 부었대. 그래서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수창이가 아프대. 아파서 오늘 조금 수창이가 조금 힘들 것 같아. 오늘 또 성훈이가 또 부상이야. 저희 메디컬 방송인가요? 2주일 만에 하면은 경기 감각이 안 못 잡는다고 싫어하고 3일 만에 경기를 하는데 부상 선수 많아. 연전하면은 투수 없어. 뭐 어떻게 하라고. 오늘 원래 생각했던 오더는 찢어서 쓰레기통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이 멤버로 오늘 수입을 해서 새로운 팀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4번 타자. 누구야? 윤준호. 오? 윤준호. 오? 예. 포수. 예. 4번 포수? 4번 오? 포수라고? 4번? 흥분했다 지금 얼굴이. 우리 학교도 안 쳐봤는데. 안 쳐봤어? 학교에서 8번 칩니다. 진짜요? 진짜입니다.
생각을 잘 받아. 아, 생각 잘 못했구나. 난 끝내기 안타 치고 그래가지고. 기운이 좋아, 기운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난 여기서 지금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네. 다음 경기는 처음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오. 이승혁 감독님의 고향 같은 라이온즈 파크입니다. 와. 대박, 대박.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수들 못지않게 몸을 제일 만들어 온 감독님이 있죠. 라팍의 1차전에 감독님이 선수로 출전합니까? 방송으로 확인하시죠. 나이스 예고, 나이스 예고, 나이스 예고, 나이스 예고, 나이스 예고. 이거 방송을 잘하시네요. 자구 타격. 좌중간에 뻗어갑니다. 좌익수준 견수, 좌익수준 견수. 와, 이거야. 아니야. 아니, 괜찮아. 좌중간에 뻗어갑니다. 좌익수준 견수, 좌익수준 견수. 좌익수! 뻗어갑니다. 좌익수준 견수, 좌익수준 견수. 좌익수!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박용택입니다! 박용택! 우와! 정성준도 두 팔을 들게 만드는 박용택의 수비! 안타택이 아닙니다. 수비택이에요. 정말 슈퍼플레이. 아주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죠. 사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가지 않아도 펜스를 밟고 막 이렇게 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역시 박용택 선수 퍼포먼스까지 있는 선수구나. 박용택 선수. 심수창 선수가 선발이잖아요. 혹시나 승리 투수가 된다면. 혹시나. 2187일 만에 선발 승이 됩니다. 아니, 야구를 안 했어요? 아, 오, 올드 보인데 진짜? 그럼 라이온즈 파크에서는 승리 투수 된 적이 없는 거죠? 없어, 없어. 없어. 평생이 없는 거죠? 평생이 없어요. 부담스럽다, 1순발. 상대편 감독님이 유희관, 송승준이 나온다면 이 힘들다. 야, 정확하시네. 우린 뭐야? 심수창, 이대현이 나온다면 자신 있다. 자신 있다. 너무 크게 없네. 이거 같은 편 아니야? 야, 전력 분석 상당히 하시네. 감독님, 수창이 형이랑 저랑 오늘 끝내겠습니다. 아, 됐다. 저 본때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승리 투수 오늘 시켜주고. 아, 끝낼 수는 있지. 어떻게 끝내냐고 문제지. 이승엽 씨가 타자로 복귀하는가? 경기 내용에 따라서 감독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느낌상은 2,500명 불렀는데 나오실 것 같긴 하네요. 글쎄요. 청문회인데, 청문회. 아이고, 이제 나 궁금해요. 대표 이승엽. 이승엽 선수가 라이온즈 파크에서 타석에 들어섭니다. 그린 나온다, 그린 나와. 2구. 2구. 방망이가 돕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공 똑바로 보고! 공! 공! 눈 크게 뜨고 눈! 헤이! 이승엽의 타석입니다. 퍼버렸습니다. 오른쪽! 이승엽의 타석입니다. 퍼버렸습니다. 오른쪽! 이승엽 뒤로 물러가서 처리를 하네. 세훈이 아이스! 결국 이렇게 이승엽 감독의 타석은 이닝의 마지막 타석이 되고맙니다. 그러나 1756일 만에 우리는 타석에서 이승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지금 수술 안 해줍니까? 네, 제가 다음 주에 나가라고 했죠. 고생, 고생. 다음 주에 나가라고 했죠. 아, 나이스, 나이스 미거리, 나이스 미거리. 아, 저기.
야, 숨이 왜 이렇게 차냐? 원래 그럽니다. 오랜만에 나가면. 기운이 많았어. 빨리 좀 빨리 드라고. 감독님, 기록제일 2루수 라인 드라이브를 적어놨어요.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이승엽 감독이 다시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승엽 밀어냅니다. 높게 떠가는 타구 파울적으로 향합니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아, 스윙이 하나도 안 돼. 포인트가. 어. 아, 이게 마음 같지 않네. 진석현과 이승엽의 승부. 이번엔 어떨까요? 오, 공이 뒤쪽으로 완전히 빠지네요. 결국은 몰래. 이승엽 감독의 안타, 그리고 홈런은 아직입니다. 사실 가장 최근에 은퇴를 한 타자고 홈런 타자였으니까 기대 많이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뒤로 가는 파울. 본인 헬멧 맞으세요? 그렇네요. 보세요. 배드가 돌죠? 본인 헬멧. 저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야구를 하다가 이걸 처음 봤어요. 세프 뒤통수. 우리는 지금 서서히 정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무슨 의미예요? 감독님 오늘 VVIP석 300만 원짜리 저희. 선수들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관중석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도 니는 참 성격이 낙천적이야. 야, 보통 그러면 진짜 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데미지 1도 없습니다. 0.1%도 없어. 아, 없어. 근데 신기하게도 또 팀이 이겨준다. 우리 선수들이 이겨주기만 바래. 잠깐만, 누가 잠깐만 어느 지금 들린 소문에 지금 20대 0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아니야. 20대 0이요? 누군지 가르쳐주질 않고 있어. 20대 형 이야기 하나 해도 있고. 덜었네. 마리가 그리가. 어색해라. 감사합니다. 마리가 빵구가. 야, 300만 원짜리 자석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인마. 여기 300만 원짜리.